올여름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요드 영양제를 먹으면 피폭 예방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요드 1일 섭취량은 1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2,400은 넘기지 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해조류 많이 먹기 때문에 음식으로 이미 417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여름에 피폭 예방을 위해서 영양제 많이 찾으셨는데요. 그 안에 함량들이 모두 1,500에서 3,00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음식 드시면서 요드 영양제까지 드시면 요드 폭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으셨던 이유 바로 이겁니다. 과거 일본 원전에 방사능 누출이 있을 때이 방법이 사용이 됐는데요.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쓰이는데 몸에 먼저 들어간 요드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로 섭취를 해두면 그 다음에 방사성 요드에 노출이 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담당자의 말인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방사능 누출 피폭 예방을 위해서는 요드가 사용이 되는데, 그 양과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양은 10만 마이크로그램의 요드가 필요하니까 영양제로 1,500에서 3,000 먹어봤자 도움 안 된다. 또 시간인데요. 방사능에 노출되기 전후 24시간 이내에 먹어야 방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지자체에서 요오드를 배포하기로 되어 있다는 설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요오드 영양제를 지금 드시는 과정에 있다면, 근데 그 이유가 방사능 누출에 관한 피폭 예방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나 2,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함량 영양제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체내 방사능 배출에 요드 영양제 음식이 효과가 있다고 내세우는 건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과대 과장 광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드 음식은 어떤 분에게 필요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를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입니다.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요오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울프 카이코프 효과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더 적게 분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이신 분이 김, 미역, 다시마 같은 요오드 음식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를 재료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기능을 잃게 돼서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증으로 인한 증상이 더 심각해지겠죠. 실제 갑상선 저하증 환자는 복용하시는 호르몬만으로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따로 요드 영양제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갑상선 암으로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그때는 오히려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제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요오드 영양제가 따로 필요한지 내륙이나 사막 지역에 살아서 요오드가 들어간 음식 구하기 힘드신 분들 혹은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생선이나 유제품을 드시지 않는 경우에는 해조류를 이용하시든가 요오드 영양제가 따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정상 식사를 하신다면 한국인은 요오드가 부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오드 영양제를 찾고 계시거나 혹은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 예방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분이라면 요오드 섭취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넘쳐서 탈입니다. 음식이든 영양제든 적절하고 똑똑하게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